자, 5가 먼저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문장을 읽어볼까, 희은아? 첫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During 동그라미 쳐보시고 무슨 사예요? 그렇죠, 전치사. 자, 전치사 during은 누구하고 비교할까? 항상 why라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during은 전치사고 뒤에 누가 나온대? 명사 나오겠죠. 해석은 뭐뭐 하는 동안, 여러분 쓰시면 돼요. 뭐뭐 하는 동안. 자, 얘하고 비교하는 게 while이라는 접속사라고 했고, 얘는 뒤에 누가 나와요? 문장이 나올 텐데 이 동사의 모양도 이왕이면 어떤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무슨 ing? 현재분사 ing. 이거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진행형으로 나타날 거다. 둘 다 해석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 뒤에 World War II 보이죠?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동안 World War II 해도 됩니다. 자, little girl, 한 어린 소녀, 작은 소녀 하지 말고 한 어린 소녀와 그녀의 엄마가, 그럼 주어가 요만큼이죠? 그죠?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두 명이니까. 그래서 동사도 were, 보이죠? were hungry and sick. 뭐 했어요? 배고프고 아팠다. 이거죠. 그럼 세계 2차 대전 동안 한 어린 소녀와 그녀 엄마가 배고프고 아팠다. 이거죠. 문장 구조 다 됐죠?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적었죠? 다음 문장, the only food, 주어 표시하세요. 자, 이 문장은 별표 좀 쳐주시고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됩니다. 주어가 food인데 명사죠? 동사 바로 나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끊어보고 봅시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자, 주어인 명사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바로 안 왔어요. 그래서 끊었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거,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자.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분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관계사절이 있는데 뭐가 온 것 같아요? 관계사절이 왔겠죠. 그럼 대 볼게요. 자, 다시 보세요. 대시라는 건 나온 것 같아. 그 다음 데이, 주어 보이죠? could find, 동사고 누구 자리가 빠졌어요? 자, 그럼 정확히 뭐의 목적어 자리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죠. 그럼 여기 있는 대세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으니까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죠. 우리가 목적어는 정확하게 하자고 했죠.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누구 자리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으니까 못 간대라고 우리가 한 겁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형용사절이죠. 자, 형용사절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죠.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으면? 관계사절. 그죠? 형용사절이죠. 주어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뭘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자.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하죠? 여기가 무슨 자리? 여기가 바로 본동사 또는 수로동사라고 얘기해요. 수로동사가 진짜 동사야. 그러면 주어는 푸드인데 주어가 지금 누구의 수식을 받았어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았어요. 그죠? 선생님 여기다 그냥 관계사절이라고 쓸게요. 자,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주어가 길어진 거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보고 나니까 여기죠? 여기가 바로 무슨 자리야? 본동사 자리야. 그죠? 보니까 주어가 단수였어요? 복수였어요? 단수죠? S 안 붙었잖아요. 그럼 동사 뭘 쓸까? 워즈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보어 자리, grass, 명사 왔어요.
그럼 주어 부분을 먼저 해봅시다. 주어 부분을 먼저 해보면 the only food that they could find 나왔는데, 자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보이죠?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 까지가 주어죠.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 was grass. 뭐였어요? 풀이었다 이거죠. 그럼 풀 말고 먹을 게 없었던 얘기네, 그죠? 적었고, 자, 요 자리에 대시 답인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왕 공부한 김에 what도 좀 해봅시다. 항상 that은 what이랑 비교라고 했으니까요. 자, 관계대명사 what도 뒤에 무슨 문장이 온다?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똑같아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똑같은데 얘는 무슨 절이라고 했죠? 자, 얘는 명사절이라고 했죠? 형용사절이 아니죠? 왜? 선행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절이 되지 못하고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명사절은 앞에 있는 주어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명사절은 왜 안 돼?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 그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무슨 절이야? 형용사절이니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선행사겠죠? 이해 됐어요? 그러면 the only food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선 주어이자 뭐예요? 선행사죠. 주어이자 선행사예요, 얘가.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으면?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형용사절이죠.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뭘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항상 이렇게 비동사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수일치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단수 복수 물어보는 거요. 그래서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동사도 무슨 동사 써야 돼?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한번 해석만 다시 해볼게요. The only food that they could find니까.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 뭐였다? Was grass. 풀이었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다 적었나요? 다음 문장. 자, little girl. 그 어린 소녀가 주어죠? felt 동사 써면 써봤고요. scared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정확히는 감정 형용사예요. 그래서 쌤 보에다 보호 표시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거거든? 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주어, 그 다음에 feel, 뒤에 형용사가 왔거든? 이거 우리 무슨 동사라 불러요? 정확히는 감각동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감각동사 몇 형식이라고 배웠죠? 2형식 동사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여긴 누구 자리지? 보호 자리인데 정확히 지금 뭐가 하는지 보세요. 쌤 이렇게 알려준 적 있죠? 감정 형용사다라고 알려준 게 있을 거예요. 얘가 지금 보호 자리에 온 거죠. 자, 이게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감각동사는 우리가 몇 형식이니까 2형식 동사라는 거면 알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럼 2형식 동사니까 뭐 감각동사 써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2형식 동사가 왔을 땐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이 감정 형용사는 주어랑 엮어서 푼다라고 했죠,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주어가 뭐면? 그렇죠, 사람일 때는 누굴 쓰자? 사람일 때는 PP형을 쓴다. 그리고 주어가 누구면? 사물이면 그때 누굴 쓰자고 했죠? 현재분사 ing형을 쓰자라고 했는데, 자, 꼭 사람 사물이 아니라 원래는 뭐라고 했냐면 감정의 주체 쓰세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사물은 뭐죠? 감정의 대상. 자, 다시 사람 옆에다 뭐라 쓰면 돼? 이게 감정의 주체, 즉 자기가 직접 감정을 느끼는 상태예요. 본인이 직접 감정을 느끼면 여기다 PP형을 쓴다는 거야. 이건 뭐라고 했죠? 감정의 대상. 즉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이면 여기에는 ing를 쓰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 여자아이가 scared인데 우리 동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scare 뜻이 뭘까요? 이 동사예요. 타동사고요. 누구누구를 무섭게 하다, 겁먹게 하다예요. 누구누구를 무섭게 하다, 겁먹게 하다고 이걸 문법에서 뭐라고 부르냐? 얘를 감정동사라고 불러요. 이 감정동사들은 전부 다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무섭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다 감정동사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니까 felt 몇 형식 동사야? 이 형식 동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주어랑 엮어서 푼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를 보니까 이게 누구야 지금 보니까? 사람이야. 사람 했던 여기 누굴 쓴다고 했죠? PP형 되어 있는 거 맞죠? 그 위자리에 누구 오면 틀리겠다는 거야? Scaring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위자리에 누가 나오면 틀려요? Scaring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각동사니까 우리에서 어떻게 되죠? 뭐뭐하게 느끼다죠. 주어가 사람일 때 우리 뭐뭐하게 느끼다려서 그랬잖아. 그럼 해석해 보세요. 그 어린 소녀가 뭐하다고 느꼈어요? 무섭다고 느낀 거야. 됐죠? All the time은 뭔가요? 부사예요. 항상, 늘. 부사예요. 늘, 항상. 그러면 그 어린 소녀가 항상 뭐했다? 무서워했다. 그 어린 소녀는 항상 무서워했다. 겁먹고 있었다 이거예요. 겁먹은 상태였다 해도 되고요. 됐어요? 겁에 질려 있었다 해도 돼요. 우리나라 말은 표현 여러 가지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어린 소녀는 항상 뭐 했었다? 겁에 질려 있었다.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겁에 질려 있었다.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한다면 겁먹은 상태였다니까. 이해됐어요? 다 적었죠?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이 보어 자리에 감정,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썼게요, 선생님은. 이게 누구다? 감정, 형용사가 나왔다. 우리 감정, 형용사 어떻게 풀었어요? 동사가 2형식 동사일 때는 주어랑 풀면 돼요. 2형식 동사일 때는 주어랑 푸는 거 왜? 이게 주격 보어니까, 이름이. 그래서 주어하고 엮여서 푸는데, 주어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감정의 주체. 감정의 주체일 때는 여기 누굴 쓴다? PP형 쓴다. 됐죠? 이해됐어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다음에 luckily 뭐예요? 운 좋게도. 운 좋게도. The girl, 그 여자아이가 survived. 뭐였죠? 살아남았죠. Survive가 생존하다, 살아남다 이 뜻이에요. Thanks to는 전치사예요. 자, 이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전치사니까 뒤에 누가 나오겠어요?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the help. help 앞에 the가 붙어 있어요. 보이죠? 그럼 저 help는 품사가 뭐야? 명사일 거고 해석은 도움이겠죠. 그래서 the help of는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라고 해석하면 돼요. 누구누구의 도움 덕분에 이거거든. 그래서 누구의 도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겠죠. others는 대명사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인데 여기는 help는 품사가 뭐다? 다시 명사다. 뭘 보고 알았니? 관사 보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전스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여기 지금 더가 붙어 있는 건 뭐니까? 관사. 그 다음에 여기 명사.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보세요. With the help of others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다 적었죠? 네. 자 3번 문제 다시 해석 한번 해보자. 사나야 그 어린 소녀가 항상 겁에 질려 있었다. 운 좋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 그 소녀가 누구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도움 덕분에 살아남았다. 뭐 생존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잘했어. 다음 문장. 자, 4번 문장은 별표. 자, 문장 보시면 one of라는 게 눈에 띄죠? one of. 뜻이 뭐예요? 이게 뭐뭐 중에 하나 이건데 일단 주어가 원이에요. 이게 대명사고.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좀 해봅시다. 보세요. 이건 잠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 오브 할 때 이 원이 주어라고 선생님 방금 얘기를 했고 뜻이 뭐죠?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그럼 국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뭐 중에 하나라는 말을 쓰려면 뒤에 여러 개가 나와야겠죠. 그지? 그러면 요 뒤에 명사 올 때 전사다 명사 올 거 아니야. 무슨 명사 쓰겠어요?
당연히 복수 명사를 쓸 거예요. 그래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주어인 건 알았지. 이제 뭐 나올 차례죠? 주어 다음에 써야 될 게 뭐야? 동사를 쓸 건데 무슨 동사를 쓰겠어요? 이게 좀 주어를 보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럼 원래대로 치면 여기에는 이제 단수 동사가 나와야 맞는 자리죠. 자, 확인해 봅시다. 이제 눈으로 잠깐 보시고 쓰세요. 원오브 뒤에 복수 명사 왔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올 자리라고?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할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자리 알겠지? 근데 어떻게 나왔지? 됐은 단수 동사가 아니잖아. 그럼 얘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얘가 뒤로 밀린 거지. 보여요? 점점 길어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끊었고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온 것 같아. 또 두 가지 외워보면 분사 아니면 관계서들이 왔을 건데 뭐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에 대시 왔는데 대 뒤에 보니까 무슨 문장 왔어요? 주어 대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왔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불완전한, 쓸 시간 줄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여기 있는 대세 이름이 뭐야? 관계대명사죠. 무슨 격이겠어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절? 관계사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복수명사가 뭐의 수식을 받았다?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았다. 근데 여기도 지금 잘 보면 주어 부분이죠. 계속. 아직 동사 안 나왔으니까. 방금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으면?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뭘 찾자고 했죠? 두 번째 동사 찾자고 했잖아요. 그 내용 여기도 적용이 돼요. 물론 얘가 주어는 아니지만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수로동사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주어 부분이 길어진 거잖아. 뭐의 수식을 받아서?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뭘 찾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동사 찾자고 했죠? 그래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무슨 동사 오게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에 단수 동사가 오게 되어 있겠죠. 왜? 여기가 몇 번째 자리니까? 여기가 두 번째 동사 자리일 거니까. 얘가 본 동사일 거 아니야. 이해하죠? 얘가 시험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럼 찾아보니까 원어부 다음에 무슨 명사? 해보자고 이제. 복수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와야겠는데요? 안 나왔어. 그래서 이 복수명사가 뭐의 수식을 받았어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은 것 같아.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았고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니까? 형용사절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 앞에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봤다는 거지. 여기가 무슨 자리니까요? 본동사 자리니까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주어랑 본동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항상 뭘 해야겠어? 수일치를 시켜야겠죠. 그럼 주어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원이란 말이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동사는 이렇게. 그럼 주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보자고요. 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그럼 that helped her 하니까 뭐 했던? 그녀를 도와주었던 집단들 중에 하나. 그죠? 그녀를 도와주었던 집단들 중 하나. 혹은 단체들 중 하나. 이러면 되죠. 집단하고 혹은 단체. 단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녀를 도와줬던 단체들 중에 하나가 까지가 주어요. 근데 싹 다 주어라 하지 마시고 그 중에 주어는 한 단어라고 했죠. 그게 누구야? 원 혼자 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친구들 있단 말이야. 보세요.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다 이렇게 배운 애들은 얘를 주어라고 하겠지. 이게 주어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이해하죠? 얘가 주어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쌤이 주어는 한 단어라고 했잖아. 그 중에서도. 여기가 주어 부분인 건 맞아요. 주어 부분이지. 그 중에서도 주어는 몇 단어? 딱 한 단어란 말이야. 그게 누구? 원. 대명사 원. 이해했어요?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단수동사 써야죠. 이해됐죠? 다시 한번. 그녀를 도와주었던 단체들 중 하나가 까지가 주어고 was UNICEF였다. 많이 들어봤죠? UNICEF. 그죠? UNICEF였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 다시 해보시면 주격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형용사절, 그죠? 형용사절이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 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도와주었던 단체들 중 하나가 유니세프였다. 됐죠? 자, 이런 문장들은 서술형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외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아시고 쓰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one of 복수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수식을 받은 거 보이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주어자리 빠졌고요. 주어자리만 빠져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동사, 목적어 다 썼잖아요. 그 다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아, 이제 내가 이제 본동사 써야겠구나. 본동사 자리, 단수동사 써야겠구나. 그래서 was.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보어 자리로 UNICEF. 됐죠? 외우시면 아시고 문장 구조를 보고 보세요. 그래서 그녀를 도와주었던 단체들 중 하나가 UNICEF였다. 이렇게 다 되셨죠? 다음 문장 넘어가자. 자, 5번 문장 넘어갈게요. 자, later, 나중에, 이후에 라고 되고요. 나중에 혹은 이후에 the girl, 그 소녀가 became 몇 형식 동사인가요? 몇 형식이요? 2형식 동사라고 했죠? 그 다음 지금 보호자에 누가 왔나 보세요. 관사가 붙었잖아. 관사의 짝꿍이 누구니까? 명사 보이죠? 무비스타. 보호자리 명사 온 거예요. 자, 이걸 왜 자꾸 얘기해 줬냐면 봅시다. 우리가 become은 2형식 동사라는 건 알 텐데 become이라는 단어 다음에 보어자리 올 수 있는 게 명사가 올 때도 있고 형용사가 올 때도 있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보어자리 누가 온 거냐면 명사가 왔거든. 그죠? 2형식 동사고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죠? 보어자리에 명사가 온다는 건 주어랑 같다. 동격이다.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하죠? 여기 become은 어떻게 해요? 뭐뭐가 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주어가 뭐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쌤이 굳이 이걸 왜 자꾸 구별을 하냐. 보세요. 주어 다음에 become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보어자리에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형용사가 올 때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become이라는 2형식 동사 썼고 보어자리에 형용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죠 이건?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죠. 그죠? 맞아요. 어떤 어떤 상태가 되다. 또는 뭐뭐 하게 되다. 됐나요? 얘들은 became popular. 뜻을 어떻게 써면 되겠어요? became popular. 인기 있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인기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던가.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become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2형식 동사인 건 알고 있고 보어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다. 그죠? 명사하고 형용사가 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돼요. 부산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왔다? 관사 붙었으니까 명사가 왔다는 건 알겠고 그럼 보세요.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낄 수 있는 게 누구라고 배웠어?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낄 수 있는 거.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worldwide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worldwide가 뭘까?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다 이거죠. 자, 나중에 그 소녀가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다 이거예요. 됐죠? 그럼 거꾸로 가보면 그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누구야? 그 소녀인 거야. her name, 그녀의 이름이 was Audrey Hepburn. 누군지 알아요? 이 아줌마? 본 적 있어요? 아, 들어는 봤어? 엄청 예쁜 아줌마야. 흑백 사진으로만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살짝 깻잎 머리처럼 한 언니 있죠? 그 언니. 대단하신 분인데. 자, 봅시다. 다음 문장이요. 그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그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when she grew up. when 무슨 살까요? 컴마 보이면. 머릿속에 떠올리자. 접주동 부사절 기억하죠? 네. 접주동이에요. 접주동 grow up 자라다 성장하다 할 때는 몇 형식이라고 했지 쌤이? 1형식 자동사인 거 기억하고 있죠?
자, grow up은 자라다, 성장하다, 뜻만 기억하지 마시고 일형식 자동사라는 걸 기억하자. 됐죠? 자, 그럼 따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자, grow up 뭐다? 일형식 자동사이고 뜻이 뭐였어요? 자라다, 성장하다. 이렇게 따로 정리하세요. 자, 접조동은 콤마까지 무슨 절? 부사절, 버린다에. 자, 그녀가 뭐 했을 때? 자랐을 때, 성장했을 때 이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들아, grow up은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예요. 이해했어요? 자, grow up은 뜻이 뭐였어? 자라다, 성장하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다 자랐을 때, 성장했을 때, 즉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그녀가 자랐을 때니까 자랐을 때 그게 무슨 뜻이지 하지 말고 성인이 되었을 때예요. 알겠어요?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happen이 became 또 몇 형식? 그 다음 뭐 나왔나 보세요. 관사부터 쓰니까 얘기했죠. symbol 보호절이에요. symbol 뜻이 뭐예요? 상징이죠. 뭐의 상징? 자, beauty에 잘 봐요. 이게 ty로 끝나는 건 품사가 뭐니? 명사죠. 그쵸? beautiful은 형용사인데 이건 뭐예요? 명사인데 품사는 알았어. 명사라며. 뜻은? 아름다움. 그죠? 혹은 미. 그래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다. 혹은 미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예쁜 여잔가 보다. 그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다잖아요. 자, 아름다움이에요. 명사니까. beauty, 미 혹은 아름다움. 됐죠? 그래서 미의 상징 혹은 아름다움의 상징 이러면 돼요. 이해됐죠? 다음 문장. 자, she was very popular. popular 뜻이 뭐야? 유명한 아니에요. 저기 어들은 유명한을 알고 있던데 유명한은 famous요. popular 뭐죠? 인기 있는이죠. 자, 이 happen이 매우 뭐했어요? 뭐했어요? 인기 있었어요. 자, very 품사. very 품사. 부사겠죠? 그럼 그녀가 매우 인기 있었다. 이건데. 자, 문법 봅시다. because of가 왔어요. 이거 배운 거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배웠나? 우리 문법? because하고 because of하고 다르다라고 배웠죠? 기억해 보세요, 그럼. because는 품사가 접속사라서 뒤에 누가 나올까요? 문장이 올 거예요. 해석은 뭐뭐 때문에. 알죠? 쌤이 because 말고 두 개를 더 추가로 기억하자고 했는데 누가 있었더라? as도 있고 since도 있더라. 접속사. 뭐뭐 때문에. because of는 전치사고 뒤에 누가 나올까요? 명사가 오죠. 그죠? 얘는 누구하고 똑같나? due to 또는 owing to. 자, 또는 thanks to도 있는데 얘는 살짝 뜻이 달랐죠. 아까 thanks to는 뜻이 뭐였더라? 아까 뭐뭐 덕분에죠. 때문에도 있지만 덕분에 뜻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due to, owing to, thanks to인데 이 중에 due to하고 owing to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책에서는 왜 because를 썼을까? 뒤에 보니까 뭐 나왔니? her, hit, movies인데 her 뭐예요? 소유격이죠. 그럼 소유격 뒤에 나오는 게 뭔데? 명사잖아요. 명사 왔잖아. 그러면 뭘 쓰면 돼? 전체서 쓸 자리 맞죠? 그 책에 있는 건 뭐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럼? due to나 owing to 같은 걸로 바꾸면 딱 좋겠잖아요. 혹은 얘도 되겠죠. 책에 있는 건 due to, owing to, thanks to로 바꿔서도 괜찮죠? 그죠? 그럼 뭐 때문에? 뭐 덕분에? 여기까지 해보면 그녀의 히트작. 이렇게 합시다. 히트 무비 쓰니까 그녀의 히트작들 때문에 매우 인기 있었던 거죠. 히트 무비스가 뭐겠어요? 히트작이죠. 흥행 영화들 해도 되고요. 흥행 영화들이라고 한글로 쓸까? 뭐 히트작 해도 되고요. 흥행 영화들 해도 돼요. search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품사 뭐지? 전치사고. 뜻은 뭐뭐와 같은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웠는데 해볼까요? A, such as, B 했었죠.
윤재야, 많이 졸려? 피곤해? 이거 어떻게 하죠? B와 같은 A 쓰시고 B와 같은 A Such as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B에도 명사 오겠죠? B와 같은 A 그 뭐와 같은? My Fair Lady and Roman Holiday인데 그죠? 이게 영화 제목이니까 그냥 이렇게 영어로 보세요. 그래서 My Fair Lady와 Roman Holiday와 같은 이 히트작, 그녀의 히트작들, 흥행 영화들 때문에 혹은 흥행 영화들 덕분에 뭐 했어요? 그녀가 매우 인기 있었다 이거죠. 해석됐나요? 정리하시고 My Fair Lady, 뭐 Romance Holiday인데 로마의 휴일이라고 제목으로 하는데 엄청 유명한 영화예요. 쌤 안 봤어요? 그런 세대는 아니야 나도. 이건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예요. 근데 한 장면이 되게 유명해서 다들 압니다. 그 장면을. 그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트레비 분수도 못 가봤어요 나는. 네, 몰라요 나는. 네. 트레비 분수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본 적 있냐면 롯데월드 가봤어? 롯데월드 안 가봤어? 거기 있는데. 그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어요. 롯데월드 가보면. 거기에 트레비 분수 있으니까 나중에 심심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9번 다음 페이지. 자, 9번 문장도 잘 보면 이거 별표 좀 쳐주세요. 자, 내용은 다르지만 아까랑 구성이 똑같아요. 자, 봅시다. The little black dress 주어죠. 주어 명사예요. 주어 명사 왔는데 동사 바로 왔나요? 그래서 끊었어요. 뭐의 수식을 받은 것 같죠? 그렇죠. 관계사절이에요. 그럼 뭘 찾아야 될까?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겠는데 그게 어디죠? 여기죠. 이제 잘 보이죠? 해봤으니까. 여기가 바로 본동사 자리구나. 그럼 여기 있는 관계사절이 하는 일은 뭐예요? 형용사절이겠고. 해석도 뭐뭐 하는이라고 하겠죠? 그럼 어떤 드레스인지 해보세요. Dress which she wore in a movie. 영화에서 그녀가 wore, 뭐? 입었던 드레스죠. 다시 한번. 영화에서 그녀가 입었던 little black dress니까. 그 작은 검은 드레스. 그죠? 다시 한번. 영화에서 그녀가 입었던 그 작은 검은 드레스, 검은색 드레스. 이게 주어죠. 여기까지가. 그죠? 그 드레스가 주어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드레스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요. S 끝났다고 복수 찍으면 안 되지. 정신 차려. 복수일 땐 dresses예요. 답은? 착각하지 마시고 순간 복수인가 이러지 마. 다시 한번 해보자. 주어 어떻게 해석하면 됐나요? 그녀가 영화에서 입었던 그 작은 검은 드레스가 그죠? is 동사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위치 무슨 격이에요? 왜요? 동사의 누구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무슨 위치? 목적격인 거 알겠죠? 그럼 목관대예요. 그럼 여기 위치 말고 누구도 되겠어요? 대도 되겠죠? 그럼 위치도 되고 여기 누구로 바꿔서도 돼? 대수로 바꿔서도 상관은 없고요.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냐?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 말로 해봅시다. The little black dress she wore in a movie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주죠. 쭉쭉. 그죠? 그래서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 그래서 dress, the dress she wore 하면 되잖아요.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 되죠? The dress she wore in a movie. 그래서 영화에서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 드레스가 is famous. 뭐였어요? 유명했어요. Even today, 언제? 심지어 오늘날에도. Even은 부사인데 심지어란 뜻이에요. 심지어 today도 부사죠. 오늘날에도. 심지어 오늘날에도 뭐하다? 유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속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롱스커트를 여자들이 많이 입는데
불과 한 몇 년 전에도 짧은 미니드레스가 유행일 때가 있어서 모든 여자들이 다 시상식에 다 미니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시초가 이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게 파격적이었냐면 지금은 롱드레스가 유행이죠. 다시. 그때 당시에 죄다 롱드레스 입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갑자기 짧은 미니드레스를 입으니까 알고도 얼굴도 이쁜데 뭘 입어도 다 이쁘겠지. 이쁜 애들은 뭘 해도 다 이쁘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걸 입고 나니까 전세적 유행을 쫙 한번 탄 거야. 그쵸? 이때 당시에 너네가 잘 아는 무늬가 있어. 땡땡이 무늬. 동그랑동그란 거. 그때 당시 유행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아, 지금 유행 아니야? 지금 지났어? 난 잘 몰라서. 요즘에 보이던데? 안 하나? 모르겠어요. 교복 입어서 잘 모르겠구나. 됐죠? 이해했어요? 이분이 유행 시킨 게 되게 많아요. 자, 다음 10번 문장. 구조 이해됐죠? 이제는 연습해봤으니까. 자, many people, 주어 표시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still, 잘 보세요, 구조. 위치를 잘 봐야 돼. 이 still이라는 단어를 외우실 때, 위치를 가지고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잘 봐. 이게 동사지? her style이 목적어죠? 이게 누구 자리예요? 동사 앞에 왔는데. 부사 자리예요. 얘가 지금 부사 자리죠. 그럼 부사에 스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이에요. 뭐죠? 여전히, 아직도죠. 그러니까 스틸의 뜻이 뭐야?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틸이란 단어가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뭔 말인지 보세요. 예를 들면 he stayed still. 쌤이 이렇게 써봤어요. stay가 몇 형식이야? 너네 말했을 때? 이게 2형식 동사예요. 보호자리죠. 부사겠어요? 형용사예요. 일단 형용사예요. 그럼 still이 형용사일 땐 뜻이 뭐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 그럼 he stayed still 뜻이 뭐겠어요? 그는 가만히 있었다예요. 그래서 still이라는 단어는요, 품사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still은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단어 뜻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품사에 따라 달라요. 여기 있는 스틸은 형용사고 여기 있는 스틸은 부사예요. 알겠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런 단어가 나올 거야. 너희들한테 여기 NESS 붙인 거. 형용사에다가 NESS 붙이면 뭐가 되죠? 이건 명사가 돼요. 그럼 뜻이 뭔 것 같아? 이게 정적, 고요함 이런 뜻이거든. 왜냐면 스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정적,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적지 마세요. 나중에 볼 거예요. 오늘은 안 봐도 돼. 일단 오늘 궁금한 건 뭐냐,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still이라는 단어가 품사가 뭐가 있다?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어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구나. 근데 이렇게 나올 때는 부사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혹은 아직도 그녀의 스타일을 좋아한다. 러브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건데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치? I love you 하면 느낌 알잖아. like하고 좀 다르잖아. 똑같아? 다르잖아요. 그래서 love를 물론 사랑하다 뜻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또 그녀의 스타일을 사랑한다. 맞긴 맞는데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매우 좋아한다. 알겠죠? 아직도 매우 좋아한다. 자, the autumn of 1997. 자, 1987년 가을. He was a turning point. 뭐였어요? turning point가 무슨 뜻이에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여러분들이 그 하프 마라톤 같은 거 보시면 달려가다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그게 turning point예요. 돌아오는 지점. 전환점이라고 하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1987년 가을이 뭐였다? In Audrey Hepburn's life니까. 이 Hepburn의 삶에서 전환점이었다 이거죠. 자, turning point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이 1987년 가을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때가 바로 이 햇번의 삶에서 전환점이었을까?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요 11번 문장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자, she went to인데 go to 어디 어디로 가다 알죠? 일형식 동사 to는 무슨 to고
전치사. 그래서 go to 명사 알잖아요. 어디 어디로 가다.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명사죠. In Macau 부사구.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마카오예요. 마카오. 자, 마카오의 한 A는 어떤 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떤 한. 그래서 그녀가 마카오의 어떤 한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갔다 이거예요. 국제음악 페스티벌, 국제음악 축제라고도 되고요. 국제음악 축제에 갔다. 그래서 go to 명사 어디 어디로 가다 알잖아요. 11번 문장까지만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